자, 지금부터는 이제 건축에서부터 어떻게 한국 미술이 소박함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건축을 이해하려면 이 풍수지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 건축의 미학은 이 풍수지리에 있는데, 풍수지리라는 것은 인문과 자연이 만나가지고 최상의 명당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건축에서는 이 터, 명당의 이 터가 건축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빌딩 그 자체보다도 그 빌딩이 위치하는 그 자연과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을 볼 때는 건축물만 보면 안 되고요.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관계. 그렇게 보면은 집은 크지 않아도 대규약졸의 그런 소박미가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풍수지리라는 것은 이 자연을 인체처럼 살아있는 생명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인간과 자연의 최상의 만남을 찾는 거거든요. 접화, 최상의 접화를 추구하는 접화의 철학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복궁과 중국의 자금성이 있는데, 저렇게 그 궁을 산자락 밑에 위치시킨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거의다가 저 산과의 관계 속에서 터를 잡아요. 서울이 도시가 된 것도 역시 그 자연과의 관계에서 가장 풍수적으로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가 있고, 산이 많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서울처럼 이 도시에 산이 많은 데는 없습니다. 이 유일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서울을 홍보하려면 이런 걸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뭐 빌딩이니 뭐 이런 걸, 그 외국에 다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가 안 되고, 자연과 이렇게 잘 어우러진 곳이 있는가. 그 관계를 보게 해야 되거든요, 관계. 근데 그 중국의 자금성도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터를 잡지만, 중국의 풍수지리는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필요한 것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주산이 너무 멀고 멀리 있다든지, 산들이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렇게 멀으면 바람을 막아주기 힘들고, 실제적인 체감이 어려운데, 이론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산이 필요하면 뒤에 산을, 땅을 파가지고 산을 만들고요. 물이 필요하면 저렇게 물을 파가지고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인위적인 거죠. 자, 정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자연을 인간 가장 가까이에 두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연관, 그 나라 민족의 그 자연관을 알수 있는 그런 문화인데, 자, 서양의 대표적인 정원은 베르사유 정원이죠. 베르사유 정원을 보면은 완전히 좌우 대칭에다가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는 절대 왕권의 권위와 위엄을 상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보면은 압도적인 인간의 승리, 인간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연은 완전히 인간한테 하나의 이용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인공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원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원림이라고 부르죠. 가장 큰 정원, 원림이 이제 이화원이라는 데죠, 북경에 있는. 저기 바다 같은 데가 호수고요. 호수, 곤명호수고. 저 뒤에 있는 산이 저 호수를 파가지고 만든 산 같은 거죠. 저게 다 정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거고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중국은
이 사람이 사는 데와 자연과의 거리가 멀어요. 평야가 한없이 펼쳐지다가 갑자기 산이 나오면은 끝없이 산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자연을 만드는 건데, 실제 자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화원의 면적이 290만 평방미터, 2.2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인공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파는 흙으로 높이가 70m 되는 만수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저 집들을 지어놓고 있는데, 뭐 스케일이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는 숭고함을 느껴요. 숭고함. 소박함이 아니죠. 숭고함. 이 중국다운, 대륙다운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웃 국가지만 이렇게 정서가 다른데 하나로 합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라고. 미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놓으면은 견디질 못한다고. 좋은 게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정원을 보면은 가장 일본다운 정원이 아다치 미술관에 있는 이 정원을 볼 수 있는데, 일본 정원들은 이렇게 이발한 듯이 잘 그 타듬어 놨어요, 수목을. 정말 그 깨끗하고요, 일본 정원들 가면은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하나 버리면은 큰일 나요. 거기다 배치도 아주 인위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해놨고, 나무 같은 것도 이제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모래를 또 써서, 모래를 또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뒷산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지금 차경이라고 그러는데, 차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얘기. 일본의 정원은 아무튼 그 정갈한 느낌, 단정한 느낌. 또 이제 그 모래를 써가지고 고산, 마른 산수의 그런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또 선불교적인 정적인 정적이 느껴지는 그런 정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창덕궁 후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정원은 정원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자연 그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로 이제 그 정자나 누가 같은 거를 간단한 건물을 놔가지고 거기에서 자연을 즐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연 환경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터, 이 원래 있는 그 터를 중시하는 거예요. 가장 그 이 터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민족이 한국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자와 누각이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과 접하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연을 잘 볼 수, 보고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창덕궁 후원에 가가지고 그 안내원이 하는 설명을 한번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자꾸 저런 건물들을 자꾸 설명하니까 저게 왜 좋은 건지가 그것이 미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외국과 비해서 뭐가 다르고 왜 좋은가 이 지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학적인 터치가 안 들어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원은 그렇게 외국 정원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별거 없어요. 뭐 건물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대단한 거는 그 장소예요, 장소. 그 산세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누각의 위치,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저기에 활용 정점을 찍듯이 그 자리에 딱 갖다 놓는 거죠. 거기에 딱 있으면은 그냥 자연의 새소리와 그 풍광이 우리의 오감을 마비시키면서 자연과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 정원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소세원이죠. 뭐 소세원 가보셨습니까? 예. 여기 가보면은 너무 평범해가지고, 아니 여기가 한국 제1의 정원이란 말이야 하면서 이 잘못 온 줄 알고 자꾸 그 앞에서 소세원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정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건물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담도 뭐 제대로 없고요. 근데 저기에 앉아서 한 30분만 앉아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완전히 무릉도원에 와 있는지, 자연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무라일체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건물 자체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통해서 자연과 하나될 수 있는 그 터를 중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정원처럼 느껴져요. 산 전체가 정원이 되는 반전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외국 사람한테 잘 설명해야 이 건물의 초라함을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서양의 뭐, 그, 무왕성당이니, 뭐, 저, 고딕 건축들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한국 건축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미학이 다르고, 이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부석사 무량수전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절 건축이지만, 이게 뭐 건축이, 건축물이 뭐 대단합니까? 너무 평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서 저 앞을 보면은요, 아, 이 풍광이 이 절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저 앞에 쫙 펼쳐진 그 자연의 모습이 얼마나 시원한지, 이 터입니다, 터. 이 터를 잘 잡는 거고, 뭐 건축에서도 보면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약간 튀어나오게 하죠. 3분의 2 되는 지점을 나오게 대흘림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지붕도 살짝 이렇게 끝을 이렇게 올리죠. 처마 끝을 올리는 방식으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게 하고, 이 곡선을 따라가면은 하늘이 나오게 했죠. 이 중국은 이걸 너무 돌려가가지고, 도로는 자기한테 오게 했어요. 살짝 도니까 계속 가면 하늘이 나오는 거거든. 하늘을 향하게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멋있다고 보거든, 뭐. 뭐 이 직선인 듯 곡선인 듯 살짝 맛을 딱 주는 거거든요. 뭐 더 돌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휙 돌려놓는 게 아니라, 그런 테크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을 우리는 멋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건축을 보면은요, 이 그래니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니질. 이게 이제 외국에 없는 독특한 공법인데, 자, 이 자연을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이는 자연, 이 주춧돌을 그냥 자연 속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주춧돌을 세멘트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 자연을 그냥 가공하지 않고 가꾸려다 보니까 이 자연 속을 쓰는 건데,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으려니까 이걸 어떻게 결합하냐는 거죠, 결합. 이거 못질도 못 하고, 뭐 접촉제도 안 쓰고, 이거는 나무와 돌을 결합시키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이 돌의 굴곡에 따라서 나무를 파는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돌의 이 굴곡을 계산해가지고 나무도 그대로 깎는 거예요. 자,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세멘트로 딱 밀고 빤뜨뜨게 해서 올려놓는 게 쉽습니까? 네? 이게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기계의 부족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더 어렵다니까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기둥 가운데를 이거 똑같이 깎는다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네. 그레니지. 그레니 칼. 이 기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외국에서 이런 기둥 본 적 있습니까? 이게 화엄사 집들 부층암에 있는 모과나무 기둥인데, 아니 모과나무가 그냥 열매를 맺을 것 같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기둥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불규칙한 자연의 상태를 가지고 기둥을 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중력의 힘 같은 것을 잘 계산해서 그게 이제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균형이 잘 맞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큰일이죠. 훨씬 더 이 고도의 감을 요구해, 감. 이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이. 여기는 청룡사의 대웅전 측면인데요. 이런 데도 보면은 큰 기둥들을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균형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는데. 다 이런 데 보면은 그레니지를 다 했잖아요. 그죠? 돌에 따라서 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디 청룡사예요? 네? 청룡사 어디? 이게 안성에 있을 거예요. 안성. 안성. 네. 그리고 이 담장이라는 거는요, 이것도 이제 인위적인 문화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문화인데, 어떤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자연에는 담이 존재하지 않죠. 담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이기적이라는 것이고, 뭔가 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죠. 담이 높다는 것은 니 것 내 것이 분명하다는 거니까. 중국의 담은요, 특징이 담이 높아요.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은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충격받은 그 몇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담 얘기가 나와요. 조금만 가면 선박들이 나오고 높은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런 것이, 그런 문화가. 중국은 아무튼 니 거 내 거가 분명하다는 얘기고, 꼽을 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기 거를 꼽을 치고 거래를 해서 뭐 그런 장사를 하고 뭐 그런 데 발달해 있는 거죠. 이 자금성의 담장을 보면은요, 이게 사람 여기 있잖아요. 뭐 올라갈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건 자금성 안과 밖이 확실하게 나눠지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덕수궁 같은 이 궁을 비교해 본 거예요. 궁. 이 궁 궁궐 담장이 높죠. 민간 담장보다 궁궐 담장이 높은데 우리나라 덕수궁 담장은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옛날에 데모할 때 본데 다 여기 앉아서 데모하고. 여기는 이제 청도에 있는 운문사 담장인데요. 이 담을 가다가 이렇게 돌렸죠. 직선으로 가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여지없이 나무 잘랐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무를 자르지 담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스페인. 아, 스페인이 그래? 아, 그거는 하나의 그 누구죠? 그 가우디. 가우디 건축에서 곡선적인 거를 일부러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예. 네. 이것도 뭐 이걸 나무를 자를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우리는 멋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예? 직선으로 한 것보다도. 그래서 이 담장이 낮고 이렇게 자연스럽죠. 이 최순호 선생이 이 우리나라 담장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산이 담을 넘어와 후원이 되고, 후원이 담을 넘어 번져 나가면은 산이 되고 만다. 담장은 자연 생긴 대로 쉬엄쉬엄 언덕을 넘어가고, 담장 안의 나무들은 담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본다.
한국의 후원이란 모두가 이렇게 자연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테두리 안을 의미할 때가 많다. 이렇게 자연과 후원을 천연스럽게 경계 짓는 것이 담장이며 이 담장의 표정에는 한국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스며있다. 우리나라 그 민가의 담장들을 보면은 다 그 표정이 있고요. 다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풍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 정도의 높이를 하고 밖에서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죠. 우리나라는 되게 정이 많은 사회다 보니까 이 안과 밖을 그렇게 차단시키지 않을 문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고 중국 문화는 담의 문화예요. 그 담이 높다 보니까 이 만리장성으로 세계 문화유산을 만든 나라라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죠? 담이 세계 문화유산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이죠. 아니 그 산에다가 왜 그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해놨잖아요. 우리나라 성곽은 아담하거든요. 그렇게 어마무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오랑캐들을 그 막는다고 그렇게 해놓잖아요. 오랑캐와 자기들과 분명하게 경계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런 뭐 사례들, 담장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엑기스들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석탑을 보면은요. 이 석탑은 이제 불교의 문화인데, 먼저 인도에서부터 이 탑이 만들어집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스투파라 해서 저렇게 무덤 형식으로 만들어져요. 무덤 형식. 이 부처님 사후에 이런 그 탑들이 무덤 형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한 것들을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조각으로 부조 형식으로 새겨놨어요. 상당히 그 기록적이고 마치 그 불경을 옮겨놓은 것 같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무덤 형식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건축 형식이 되는 거예요. 건축 형식 탑이. 특히 이 벽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마치 그 중국 서양의 고딕 건축물들을 보는 것처럼 이 굉장히 한 뭐 70m 정도 높게 이렇게 탑을 쌓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건축적인 성격이. 그리고 이제 무덤이 아니라 이제 그 높은 건축물이 되면서 이 각이 여러 가지로 생겨요. 각 다각. 이런 중국의 탑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각 3층의 전형적인 한국 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전탑, 벽돌이나 목탑 중심인데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석탑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불교의 그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상도 있고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석탑이 가장 저는 그 한국적으로 변한 그런 불교 유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확실히 다르잖아요. 인도 거와 중국 거, 한국 거. 한국 거는 높이를 승부하지 않아요. 딱 3층 그리고 사각 각도가 이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각도 딱 사각으로 그리고 3층으로 이 전형적인 한국식 석탑입니다. 왜? 더 이상 줄이면 안 돼요. 사각이 삼각으로 되면 안 되겠죠. 네? 또 이게 3층이 2층으로 되면 체감률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체감률이요. 이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거든요. 요 줄어드는 걸 따라가면 하늘이 나와요. 건축에서 요 끝을 살짝 올리는 것처럼 요 체감률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응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지 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에. 왜냐면은 이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은 이거는 불교 교리에 맞지 않아요. 불교의 공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의 탑들은 우리나라 석가탑과 중국의
석가탑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중국에 있는 석가탑입니다. 산서성의 불궁사에 있어요. 높이가 67m고요. 목탑으로 되어 있고요. 사람이 안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안에서 이제 밖에 경치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밖에서 보면 5층이지만 안에서 보면 이제 9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 중국은 이제 탑이 건축입니다, 건축.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와, 그죠? 와. 그 탑 자체를 주목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만들었나. 근데 우리나라 탑은요, 탑 자체를 주목하게 하지 않아요. 이건 뭐 건축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밖에서 볼 수 있는데, 그냥 끝을 살짝 올리거든요. 이렇게. 끝을 살짝 올리고, 체감기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지 않는 것을 환기시킨다. 이게 바로 불교의 공사상이잖아요. 색즉시고. 중국의 절들을 가보면은요, 그 규모에 놀라고, 그 건축에 놀라고, 그냥 관광지를 만들어 놨어요, 관광지. 거기서 수입이 굉장히 꽤 있죠, 관광지니까. 과연 그거를 석가모니가 오시면 좋아했을까요? 석가모니가. 그 석가모니 그 손가락이 발굴된 그 절터에서는 147m로 그 손가락을 가지고 탑을 만들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튼 뭐 대단하다면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지막지하고 하는 면이 있어요. 숭고죠, 숭고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 불교의 교리라는 것은 결국 핵심이 공이거든요, 공. 모든 건 붙잡을 수 없고 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되지 손가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가락은 방편이기 때문에. 네? 진리 그 자체를 떠올려야 되는데 자꾸 그걸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는 거죠. 그건 인위적인 거고 항상 진리는 경전 너머에 있는 것이고요. 사랑은 반지 너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지에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런 그 불교의 그 유물들은 불교의 정신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불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비움입니다, 비움. 보이는 것 너머에 진리가 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아니 그런 그 의미에 따른 조형물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그야말로 인간의 집착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보면은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서양식으로 보면은 아이 교우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겨우. 근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점점 한국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해온 거거든요. 이 석가탑이 그래서 가장 그 한국적인 탑의 전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잘 빠진, 쫙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도자기로 넘어갑니다. 도자기를 보면은 자, 이게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한국 도자기. 뭐, 가격은 중국 도자기가 제일 비싸죠.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한국, 요 순서인데, 그거는 이제 미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경매에 나오면 수십 배 차이입니다, 가격 차이가. 그거는 저는 미학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정교하고 어떤 뭔가 좀, 인위적인 그 테크닉이 발휘된 작품을 좋게 보면은 이런 게 당연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야나기 문혜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야나기 문혜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조선의 도자기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면은 불규칙 속의 규칙, 미완성 속의 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많은 작품은 완성의 버릇에 치우치는 까닭에 종종 생기를 잃어버린다.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완결 짓는 것들은 생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약간 미완성으로 이렇게 불규칙 거기에 약간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처럼 어떤 생기가 느껴진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적당히 삐뚤어지는 게 쉽게 안, 이것도 하나의 이게 기준이 되면은요. 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무심해져야 이게 가능한 거지. 어떤 기교로 이게 도달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지향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쉽게 자기의 그 기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자연의 속성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무심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청자. 자, 청자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소박과 제가 연결을 시켰냐면은 이 색입니다. 색. 물론 뭐 이 형태 같은 건 아주 그 뭐 고려 시대는 뭐 귀족 예술이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보면은 소박하진 않죠. 주로 이제 소박함의 예술은 이제 조선 시대에 많이 유교 문화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데 이 청자의 저 색은요. 저 청색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게 바로 자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 자연의 색입니다. 자연의 색.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주 맑은 그 물에서 느껴지는 색깔 또는 뭐 하늘 이런 그냥 자연 자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색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돌을 아니 흙을 가지고 저 색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알료를 쓰지 않고 흙을 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저 색을. 응? 그러니까 흙에 있는 그 철분의 그 성분에 따라서 또 불을 떼는 방식에 따라서 이 색이 미묘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저 흙이 나는 데를 막 찾아서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그 강진, 부안 이런 데에서 그 철분에 가장 적합한 그 농도를 찾아내가지고 그 청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흙, 그 다음에 불의 심판, 불을 환원염으로 떼느냐 상화염으로 떼느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또 바뀌기 때문에 또 유약에 의해 가지고 이 복합적으로 해서 저 아웃컴을 저 색을 자연의 색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청자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저 색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게 잘못하면 이제 갈색으로 돌고 저 밝은 저 색이 막잖아요. 어디 흙으로 저렇게 맑은 색을 낼 수 있냐고. 아, 저거는 진짜 고도의 예술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규보의 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녹색 자기는 열에서 하늘을 얻을 만큼 어려우며 이는 하늘의 조화를 빌린 것이다. 하늘의 조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당시에 이 청자의 색을, 고려 청자의 이런 비색을 천하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에서도. 중국은 그 청자의 본거지인데도 이 색깔만큼은 아무튼 고려 청자를 최고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청색에 대한 신앙이고 청색은 바로 자연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는 현대미술에서 추구하는 모노크롬 단색화 잘 아시잖아요. 단색화의 그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 뭐가 달라요? 단색화가 뭡니까? 색을 통해서 정신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단색을 통해서. 서양에서는 그 단색을 통해서 그 정식성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브 클랭, 이브 클랭. 이브 클랭은 이분도 청색을 가장 비재현적인 색이라고 봤어요. 뭔가 구체적인 형상을 연상시키지 않게 이 추상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가장 추상적인 색이 이 자연의 색인 청색이라고 봤어요. 가장 신비한 색이라고 본 거죠. 이브 클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색깔은 심리학적으로 구체적 또는 명백한 개념들을 연상시키지만 색을 보면 뭐가 자연이 연상되지만 블루는 기껏해야 바다와 하늘을 연상시킬 뿐이다. 명백하고 가시적인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더 추상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이브 클랭 블루라고 해가지고 화학자들과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자기 컬러를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 근데 이 색깔을 회화할 때 쓰기도 하고 조각에 쓰기도 하고 이분의 개념은 이 청색에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모노크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고려시대 청년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색을 통해서 그 예술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 자연의 심오한 그 투명한 그 자연의 깊이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멸망을 하면서 고려 말 조선 초 그 혼돈기에 분청사기라는 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마가 이제 폐쇄가 되고 거기에서 기술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서민들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분청사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 조선 초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또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다 보니까 그 혼돈기거든요. 그 혼돈기에는 언제나 그 민성이 드러난다. 그 민중들의 미의식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은 본래의 한국인의 어떤 기질이 드러나면서 이런 그 질박한 자연스러운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자는요, 아니 분청사기는 한 200년 정도 지속되는데 굉장히 그 도자 사회에 있어서 독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중국에도 비슷한 게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는 잠깐 나오고 주류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년 동안 나오면서 그 아주 그 풍부한 예술성이 이 분청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그 지금 현대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이 분청사기에서는 나온다. 어떤 천진한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에서 막 낙서처럼 막 만들어내는, 막 그려내는 뭐 그런 또 이런 것을 또 야나기 문혜씨가 캐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야나기 문혜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면밀하고 복잡한 무늬를 그려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니 진부함에 따라서 하나의 일정한 그림조차 그리지 않는다. 다만 두세 번의 분방한 필치로 놀라운 무늬를 그려냈다. 꼼꼼한 기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수법이었다. 도복은 그야말로 천진하고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릇을 빚어냈다. 그들에게는 걸작에 대한 의식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릇은 탄생된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자, 탄생되었다. 수동태로 쓰고 있죠. 탄생시켰다. 이거는 천재적인 그 예술가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시킨 거고 탄생되었다는 것은 자연이 개입돼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연의 힘으로 만든 거라는 얘기죠. 이것을 저는 이분은 위대한 예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예술의 법칙, 즉 자연애로의 귀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자기 인위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분방한 필치가 가능했을까? 뭐 잘 그리려면 그게 없잖아요. 툭툭 그려내요. 이런 표현주의적인 필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분청사기가 현대 추상미술이잖아요. 그죠?
톰블리의 그 드로잉을 보는 것처럼 그냥 무심하게 그거 되는 이게 15세기, 16세기에 나온다니까요. 서양에서는 20세기에 나오지만 이 작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정신이 들어가고 있냐를 봐야 되죠. 그게 미학적 접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들어가면요, 현대미술이 한국의 이런 전통미술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걸 개성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서양을 역수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그 다음에 막사발. 이게 이제 도쿄 대덕사에 있는 키자에몽 이도인데 일본의 북부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것도 안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신비화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정말 평범한 그릇이죠. 이게 개 밥그릇 하면 될 정도로 평범한 그릇인데 이런 데 막 기스도 많고요. 이게 눈물 자국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뭐 뒤에 보면 막 갈라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매화피라고 그러는데 매화피 매화 등걸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매화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미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인공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자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조선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잘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대충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대충이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는 말이 고도의 경지인 거죠. 고도의 경지. 우리가 막 한다고 그러죠. 막. 우리는 이걸 막사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막이라는 말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이거든요. 막이라는 게 즉흥. 즉흥이라는 것은 그냥 내 이성이 내가 인위적인 계산이 개입하기 이전에 내 본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즉흥.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경지라고 해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배운 거를 비워야 되는 거죠. 테크닉을 비울 수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예술의 경지로 본 사람이 야나기 모노미시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뭘 체질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최고의 예술로 경지로 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으면 이걸 일본 국보로 삼았겠냐고요. 남의 나라 거를 갖다가. 자, 이렇게 소박의 미학으로 보면은 이거는 모든 작품의 가치들이 바뀐다. 미술사를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미술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계 미술계에. 지금은 서양 중심으로, 서양 미학으로 써놨기 때문에 한국 미술은 세계 미술사에 단 한 점도 못 들어갑니다. 단 한 점도. 중국 미술과 일본 미술은 들어가요. 거긴 아주 인위적인 어떤 그 테크닉이 있는 작품들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한 점도 못 들어가요. 왜? 기준이 서양 미학으로 보니까. 근데 소 야나기 문혜시 관점으로 보면은요. 한국 미술을 중심으로 세계 미술사를 다시 기술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미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미학의 싸움. 어떤 걸 가치 있게 아름다움이라고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미의 제예술의 작품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화의 시대는 이 미학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로 접어들면은 이제 17세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런 백자로 나가는 거죠. 이제 점점 더 단순화되어 갔다는 거죠. 점점. 중국 도자기들은 이제 명나라, 청나라로 갈수록 아주 화려해지거든요. 아주 궁중 도자기를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고요. 기교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심플하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자가요. 다른 나라에는 안 나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능적인 용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전자나 컵이나 이런 기능성이 있으면 다른 나라도 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여기에 뭐라도 담을 수 있지만, 뭐 쌀을 담을 수 있고 물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용도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만든 이유는 어떤 미학적인 의도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미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크기도 큽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못 만들고 반절, 반절씩 붙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외국이 없는 한국적인 보자기고, 이렇게 텅 빈 둥근 모습. 그러나 완전히 둥글지는 않고 약간 삐뚤하게 생긴, 색깔도 완전히 창백한 흰색이 아니라 약간 따스한 유백색의 이런 백자가 탄생이 됐는데, 한국적인 도자기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최순호 선생의 백자에 대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폭넓은 흰빛의 세계와 형언하기 힘든 두 정형의 원이 그려주는 무심한 아름다움을 모르고서는 한국미의 본 바탕을 체득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국미라는 것은 소방미겠죠.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들에 표현된 원의 어진 맛은 그 흰 바탕색과 아울러 너무나 욕심이 없고 너무나 순정적이어서 마치 인간이 지닌 가식 없는 어진 마음의 본 바탕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인간의 아주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양명에서 말하는 그 양지, 인간의 양심, 그 선한 마음이 그냥 그 자체로 표현될 것 같다는, 세속에 물들기 전에. 이것이 저는 백색 모노크롬이라고 보는 거예요. 백색 모노크롬. 백색을 통해서 어떤 정신성을 드러내고자했다는 거죠. 그 백색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백의 민족의 그 백색이고, 곧 하늘의 환한 밝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다 연결되잖아요. 음식에 단백도 백이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양태는 다르지만 미학이 다 연결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목과부. 이 조선 목과부는요, 우리나라 한옥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옥은 좌식 문화이기 때문에 천정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적당한 높이를 설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높으면은 이제 그 난방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서양 건축처럼 높게 해놓으면은요, 그 겨울에 난방의 문제가 있고, 너무 낮으면 답답하니까 적당한 최선의 그 적합한 그 높이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는 그 방 안에 최선의 크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중요한 거고요. 좌식 문화에 맞게 이제 아담한 크기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무를, 자연의 나무를 최대한으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이 선비들이 이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자연을 그대로 방 안에 옮겨놓고자 했다. 선비한테 가구는 곧 자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철학을 담기기 때문에 그냥 막 시켜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선비들이 그 장인들한테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개성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자, 중국 거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청나라 책장이고, 이건 조선시대 오동나무로 만든 3층 책장인데, 이 청나라 책장을 보면은 그야말로 그 인위적인 그 기교가 넘치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만들었냐. 저거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어떤 경우는 몇 대에 걸쳐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 조선의 책장을 보면은, 요게 이제, 뭐죠? 네, 자연의 그 나뭇결을 그대로 살리는 거잖아요. 나이테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마치 이게 산수 같기도 하죠. 산수와 같기도 하고, 나뭇결 같기도 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가공법이 있어요. 태워가지고 하는 방법인데요. 낙동법이라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런 문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향하는 바가 다르죠. 이게 중국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게 특히 이제 사방탁자에 가면은 가장 그 조선다운 목가구가 나오는데, 이런 목가구는 이제 외국에서 그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운 스타일인데,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반만 무엇인지 올려놓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 솔 루이시라는 미니멀리즘 작가가 연상이 되죠. 이걸 세워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목가구의 정신이라는 것은 단순화 있어요. 인간의 인위적인 것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능적인 걸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양으로 보면은 미니멀리즘과 가깝다고 보는 거죠. 미니멀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고. 단지 기능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문인화. 이 문인화라는 것은 이 자연과 내가 서로 공명을 하는 거거든요. 공명을 하면 거기서 의가 생깁니다. 의. 그 의를 그리는 거예요. 마음의 파동. 그걸 사의라고 했죠. 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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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의. 사의. 사의. 의자로. 자, 이 의자요. 의자. 평상시 소리. 소리음의 마음 십자로 되어 있죠. 마음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인화는 자연과 내가 공명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에 끌려가지도 않고 인간 중심으로 끌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추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화를 그리면서, 사실적인 매화도 아니고 또 완전한 추상도 아닌 거예요. 자연과 나의 교류가, 접하의 그 교류가, 교류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 이 문인화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죠? 돈에서 봤잖아요, 돈. 돈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몽룡의 매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몬드리안의 작품인데, 이 자연에 대한 그 방식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몬드리안은 자연을 이제 추상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의 요소들을 빼나가는 거예요. 지금 빼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건 나무거든요, 나무. 나무를 그리면서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을 빼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추상화 돼가지고 여기서 좀 조금 더 나가면은 수평선과 수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인위적으로 가는 거죠. 수학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또 인간의 감정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연을 빼가지고 완전 인간의 충동, 본능. 그러면 이런 잭슨 폴록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서양 미술이라는 것은 자연의 사실성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현대 미술이거든요. 근데 현대 미술에 와서 두 가지의 이런 추상의 방식을 보면은 둘 다 인간 중심으로 가버렸다. 자연과의 교류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이성적인, 수학적인 방식으로 환원시켜버린 것이고, 인간은 인간의 동물성, 원초적 본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기도 자연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문인화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접합,
상호 교류, 공명의 상태를 그리고 있다. 인상이 그린 이 구룡년, 구룡폭포죠. 거기 보면은 폭포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마음씨가 착해야 이게 보입니다. 차차히 들여다보면은 아 이게 돌이구나. 돌이고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물거품이 밑에서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게 보이죠. 한참을 보고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추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자기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뭐 나무를 잘 긴다고 해서 막 섬세하게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 뭐 돌을 못 그려서 그리겠어요? 왜 이렇게 그렸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기에 쓰인 글씨를 해석한 겁니다. 이 인상이 쓴 글씨 부분인데 정사년 1737년인데 가을에 삼청에 사는 임시 어른을 모시고 삼청동에 사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모시고 어렵게 구룡년에 간 적이 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림으로 그려 올립니다. 낡은 붓에 메마른 먹으로 뼈대만 그렸을 뿐 산을 그리지 않았고 윤기나는 색을 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심회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심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네. 일단 마음에서 이 회가 무슨 회입니까? 만날. 네, 만난다, 모인다, 라는 거잖아요. 응? 뭐가 만났겠어요? 뭐가 모였겠어요, 마음이? 자연과 내 마음이 만났어요. 그 당시. 구룡폭포에서 봤던 15년 전의 기억이 마음속에 있는. 네. 여러분들 뭐 엊그저께 다 기억합니까? 다 잃어버리죠? 이렇게 15년이 지나도 기억이 되려면은 자연과 내가 공명이 이루어가지고 뭔가 이 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떠오르지 웬만한 것들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 떠오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힘을 그리는 거예요. 에너지. 이게 사유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걸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대상이 마음이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번은 심회라는 말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의 추상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어떤 본질을 그리는, 그려내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서양은 자연을 극단적으로 빼나가면서 추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전기라는 사람,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린 계산 포고도를 보면, 문인화로 그린 거예요. 툭툭툭 그리고 끝내버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연과의 어떤 그 교류, 그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세잔이죠. 이 세잔은 우리나라 그 문인화가들처럼 자연에서 눈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과의 심회를 그리고 했어요. 마음에서 만나는 그 마음에서 느끼는 그 자연을 그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픽터라는 사람 밑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산을 그리다가 결국 비 오는 날 벼락을 맞아가지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 세잔의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생빅토르 산을 자세하게 그려요. 왜냐면 저 산의 어떤 그 골격을 잡아내고 보이는 거 너머에 그 어떤 견고한 어떤 대상의 진실을 잡아내고자 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은 그것이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붙잡아 놓으면은 이미 대기에 의해서 변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매일 그려도 그건 붙잡을 수 없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우자. 비워서 그리면 어떨까? 그래서 말년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리다 간 것들이 많아요. 비워놓는 것들이거든요. 마치 그 과정, 그리다 만 것 같은 그런 과정성을 드러내고 그냥 끝내버린 이런 작품들을 말년에 많이 해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그 비워놓는 것이 문인화에서 보면은 저기 여백인데 그 여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생성해내는 본질이거든요. 본질적인 에너지거든요, 저게. 기운 생동을 가능하게 하는. 저게 뭉쳐져서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백이 본질인 거죠, 여백이. 흰 여백이. 백자는 그걸 피우는 거고. 그게 하늘인 거예요. 하늘은 기운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 몸 안에도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동하는 것은 다 하늘이에요. 단지 그것이 뭉쳐져 가지고 땅으로 보이는 거죠. 일루전으로. 그러니까 세잔누가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변해가는 기운 생동을 잡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미완처럼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라나 아주 비슷해지는 걸 그리는 거죠. 미학이 비슷해지니까. 근데 세잔까지가 요게 이제 자연과 치열하게 대면하면서 자기와 자연의 그 만남을 추구하다가 그 이후로 가면은 다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잔이 그러니까 그 이 문인화가라고 저는 보는데 세잔을 가장 그 자연과 자기 사이의 그 관계를 그 진지하게 그 만남을 추구했던 분이 저는 서양 작가 중에서는 세잔이라고 봅니다. 자, 추사 김정희의 이 문자향 석공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청고고한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슴 속에 문자향 석공기가 있지 않으면은 능이 팔과 손고에 발현되지 않는다. 먼저 마음의 그 뜻이, 의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의가. 저는 이 의 발음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이 의가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자연으로부터 이것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근데 자연과 내가 이렇게 문인화처럼 공명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가능한 방법은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그 책 속에 있는 그 기운이 내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그 뜻이 내 마음에 생겨가지고 그 뜻이 어떤 손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문자에서 어떤 향기가 난다. 향기라는 것은 일종의 파동입니다. 파동. 기운.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문인화 정신이거든요. 추사는 글씨를 쓸 때도 그런 대상을 눈으로 보고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그 파동의 상태로 마음속에 느끼고 그때그때 그 파동이 나와 만나서 느끼는 그 즉흥적인 것을 그리기 때문에 이 추사체라는 것은요 어떤 일정한 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라는 그 사회 역사가 있지만 어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즉흥적인 순발력이 들어가요. 그 순발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대상과의 나와의 만남에서 생기는 그 즉흥적인 느낌이거든요. 느낌. 그 느낌을 따라갈 때 독창적인 필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추사체의 미학입니다. 추사체가 어떻게 쓴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로지시라는 글씨를 쓸 때를 보면은 이 죽자는 그 대나무의 그 흔들림 같은 것이 느껴지고 이 노자는 이게 그 화로거든요. 화로에 주연자 올려놓고 여기서 주연자 여기서 뻑뻑뻑 올라가는 그 느낌을 낸 거고 이 지자는 이게 이제 그 컵에서 그 김이 보락마락 올라가는 그 느낌 아니에요 지금? 실이라는 건 집이니까 집의 이 창문, 이 지붕. 원래 이 한자라는 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추상이거든요. 앱스트랙, 대상을 앱스트랙 한 거잖아요. 이게 다 서양어로 말하면 추상미술인 거예요, 이게. 추상으로 따지면은 이게 우리가 본 것이 다 추상미술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이 다 추상을, 우리는 정신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그 다른 거는 한자 모양을 되게 유추가 되는데, 네. 지자가 무슨. 갈치 자잖아요. 갈치 자. 갈치 자. 갈치 자.
갈치차를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심해. 아니 이걸 예술로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글씨를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으라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예술이 되는 거죠. 이게 유일한 독창적인 거잖아요. 이 즉흥이라고 즉흥. 거기에 소금기 위에서 했죠? 네? 소금기. 예. 만권은 책 얘기를 꼭 내입니다. 네. 만권을 읽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네. 네. 그런 그 핵심이 거기에 소금기에 들어있어요. 네. 그게 마음에서 먼저 이렇게 네.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기운이. 근데 우리는 보통 그림이나 글씨를 쓸 때 이게 생신, 그냥 손으로 가니까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기술.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기교 넘어의 아름다움이라고 쓴 거예요. 넘어. 이건 기교를 계속 쌓아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경지라는 건 기교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또 넘어선다는 그 지점이 바로 자연의 그 힘, 에너지 그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추사 김정희의 그런 서체를 계승한 사람이 김종현입니다. 네. 이걸 조각으로, 현대 조각으로 개선한 사람이 평창동 가면 김종현 미술관 있죠? 네. 어디요? 평창동에. 아. 가나 아트센터 옆에 김종현 미술관 있으니까. 그 이분의 이런 조각을 보면은 이게 그 서해의 떨림을 조각한 거죠. 그죠? 서해가 쓸 때 그 종이에 탁 먹이 가면은 그 번짐이 생기잖아요. 네? 그 번짐이라는 것이 그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워. 종이가 나무잖아요. 그죠? 인위적인 행위와 자연의 나무가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면서 그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떨림. 완전히 인간적인 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림을 극대화하는 거라고요. 그 떨림을. 인간과 자연이 만나서 서해에서 오는 그 떨림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추상 조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작품이. 근데 서양 조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생적으로 현대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유환. 이유환이 백남준 이후에 가장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가인데, 자, 이유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나의 작품은 무한의 통로이며 그 문이다. 무한이란 닫힌 이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지되는 무한정한 세계의 것을 말한다. 자, 이완이 이런 돌과 철판을 같이 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상들이 아니죠. 어떤 것도. 돌은 그냥 자연에서 주워온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주워온 거예요. 물론 잘생긴 돌을 주워왔지만 아무튼 주워왔기 때문에 설사 이거를 설마 이걸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관객이 이렇게 이걸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밖에 것을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밖에 뭐가 있을까? 돌이 철판이 있네. 이 철판은 뭐야? 이것도 이거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 이건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건데 이게 또 작품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 둘이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낯선 대상도 가까이 있으면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모르는 여자랑 가까이 가면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돌과 창판을 가까이 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놓으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관계. 그럼 관계는 뭐예요? 이 관계는 여백이 되는 거죠. 여백. 그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여백을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문인화 정신이고 석탑에서 보여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을 환기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와는 이런 방식으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도 서양과 다른 서양의 조각의 전통에서는 그 조각의 그 조각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각 밖에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지시하는 바가 조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해가 될까요? 이완의 작품 세계.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좀 유명해지면 네. 되게 우버지상을 하고도 뭔가 돈을 만들어. 우버지상.
이게 맥히려면은 뭔가 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 득도를 해야 되죠. 그동안은 서양 조각이 사실적으로 만들다가 점점 추상을 시켜가지고 물질성을, 조각의 물질성을 드러내보고자 했거든요. 근데 이화는 그 물질도 아닌 거예요. 물질 밖에. 네, 개념 미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개념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죠. 네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나라의 수박미와 지금 연관을 시키시는 거예요. 문인화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 자연을 통해서 자연 너머의 그 근원적인 것을 환기시킵니다. 이건 저의 발상인 거예요. 이화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연결시켜놔야 살아남지, 서양식으로 연결시켜가지고는 자리매김이 어렵잖아요. 자, 이우안의 설치작품. 이것도 똑같아요. 조각작품이나. 이거 여백과 이 점이거든요. 이걸 여기다 사실적인 형태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걸 주목하겠죠. 근데 점을 찍으니까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과 여백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관계가 바로 우주인 거예요. 우주. 동양에서 말하는 여백이라는 건 우주라고요. 우주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이죠. 방편. 네? 불교의 방편처럼 점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자, 김한길은 요 항아리에서 어떤 그 미학을 끌어내고 있는데, 김한길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는 우리 항아리의 결점을 보지 못했다. 둘 다에서 다 같지가 않다. 모두가 흰 빛깔이다. 그 흰 빛깔은 모두가 다르다. 단순한 원형이, 단순한 순백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미미하고 그렇게 불가사의한 미를 발산할 수가 없다. 부유하기만 한 우리의 항아리엔 움직임이 있고 속력이 있다. 싸늘한 사기지만 그 살결에는 따사로운 온도가 있다. 실로 조형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과장이 아니라 나로서는 미에 대한 개안은 우리 항아리에서 비롯다고 생각한다. 이분은 일찌감치 일본에 유학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서양의 전유예술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 전유예술이 추상미술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추상미술이라는 건 자연을 함축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USB처럼 아주 압축이 압축을 한 거예요. 그게 앱스트랙이잖아요. 근데 우리 항아리를 보니까 이 단순한 것에 이 자연의 복잡한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더라. 그 얘기. 네. USB처럼. 좋은 USB는 꽂으면 그 정보들이, 많은 정보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항아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이고,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 아니냐는 거죠. 조선의 맥자가. 김한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들을 수집을 한 거죠. 집안이 부자거든요. 안자도에 땅이 많아요. 그래서 6.25 그 무렵에 이렇게 백자 수집을 한 거예요. 그 있는 보일 매일 백자를 쌓다가 집에 곳곳에 쌓아놓고 그 정취를 느끼면서, 이 전위적인 그 한국적인 미니멀리즘을 느끼면서 그림 그걸 회화로 옮긴 게 김한길의 회화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오는 그 압축된 그런 기운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이걸 문인화라고 보는 거예요. 문인화. 문인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몬드리안도 한때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는 자연을 빼나가는 방식에서 그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수평과 수위만 남기잖아요. 이거는 자연과 만나는 걸 그리는 거예요. 만남. 자연도 파동이고 나도 파동이에요. 같은 파동끼리 공명해가지고 거기 생기는 나의 생명력을 그리는 거라고. 이거는 수학적인 그런 이성으로 자연을 빼나가는 거고요. 이 자연과를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추상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 이념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말년에 그린 김한길 그림을 추상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추상이 아니에요. 이게 문인화라니. 문인화는 추상이 없어요. 왜? 자연과의 공명인데 자연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서양식이죠. 그렇게 가면은. 이건 추상이 아니라 별입니다. 별. 밤하늘의 별. 뉴욕에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삭막하고 고향이 그리우니까 하늘의 별을 보니까 저 별만큼은 내 고향에서 보던 그 별들이기 때문에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거예요. 문인화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요. 자유롭게 마음에 있는 거니까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네모 하나씩 치고 점을 찍고 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운 대상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면 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도 이런 거 알아보시면 싫어해요. 이게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이게. 이 서양 추상미술 이렇게 안 그려요. 쭉 치워버리죠, 그냥. 큰 붓으로. 이렇게 치워버리는 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움. 어떤 별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움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서양의 추상미술과 다른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개념적인 거예요. 푸른색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지만. 이 김한기의 그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내가 그리는 선, 하늘 끝에 더 갔을까? 내가 그리는 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 눈을 감아도 그게 막 마음에 있는 거니까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이 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추상미술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김한기는 문인화의 정신을 현대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늦었지만 뭐 한 작가만 더 하겠어요. 이 윤광주라는 도예가 생존 작가죠. 이번에 분청사기를 현대화한 작가인데 지금은 이제 작업실이 저쪽 그 경주 안강에 있어요. 산 중턱에 이 작가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밖에 보면은 이제 창 밖에 작업실 밖에 이 도덕산이가 산이 보이고 항상 보통 30년 한 50년 됐나 산에서 산지가 근데 완전히 자연과 내가 그냥 분리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끔 나오면은 아이고 눈이 따갑다 그러고 막 뭐 정신 못 차려요. 그 뭐 산짐승이 된 거죠. 산짐승. 저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친교를 해가지고 잘 알죠. 자, 이번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흙을 빚어서 무엇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기술로, 손으로 말이다.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을 뿐 중국에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라. 나와 다 자신의 끝없는 저항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빈 마음으로 나는 절실하고 편안한 상태를 찾아다닌다. 이 도자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뭐 기괴하고 뭐 그로테스크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편안한 형태. 자연과 내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요 일의 형태들이 다 요 산의 형태들이죠. 그 요게 이제 그 부는 바람. 이 연못, 앞에 가면 연못이 있거든요. 연못. 자기 삶 속에 느꼈던 에너지가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툭툭 들어오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런 미의식을 통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오는 거,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주요 미술관에 이 윤광조 도예 작품이 상설실에 전시가 돼 있어요. 한 여섯 군데 외국의 그 주요 미술관에 메트로폴리탄을 포함해서 상설 전시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런 미학은 외국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뭐 다른 그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하려면은 아무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술은 유일성을 위한, 독자성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잘 그리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잘 만드는 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술은. 어떻게 다르느냐. 그 아이덴티티의 문제라고. 한국 미학에 대한 이 뿌리에 대한 연결 없이 어떻게 국제적인 경쟁이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제가 예를 든 작가들은 다 국제적으로 통하는 작가들이잖아요. 통하는 이유는 거기에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한 번은 그 일본 작가, 일본 모 대학 그 교수인데 이분이 윤광조 선생 그 작업실에 찾아와가지고 나이도 더 많아요. 계좌를 삼아달라고.
곤도 유닭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작업실에서 한 달 보름인가 방학 때 나와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자기는 너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 분청 사기를 추구하는데 일본 분청 사기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느낌이 너무 부러운 거라고. 자연스럽게 툭툭 나오는. 그래가지고 가서 이걸 좀 배우려고. 그 일본 대학 교수가 그 산속에서 산에 찾아가가지고 수수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저러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근데 이분은 그리는 습관이 아주 뭐 깨끗하게 힘은 파크가 있고 뭐 이러니 그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 임광재 선생님이 제발 그 손을 띄라 그만하라. 자꾸 만지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정교하게 되니까 더 하면 안 된다 그만하라.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두면 그 지점을 찾지를 못해요. 계속 기어이 다 완성을 시켜놓고 만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일본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돌아가셔서 몇 달 뒤에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하고 그 신문에 그 나가지고 신문에 뭐 그 그런 내용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세. 한국 작가의 작업실에 가가지고 작업의 어떤 한계, 뭐 본인 작업의 어떤 회의가 준걸 그랬다. 뭐 목매서 자살했어. 목매가지고. 그만하세요. 네. 시간 너무. 네, 다 끝났습니다. 왜 무슨 얘기로 저를 끝내냐고 하냐면은 이렇게 미완성으로 보이는 것도 하려고 하면 어렵다. 네? 소박의 경지를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는 것은 어렵다는 이것이 하는 미약의 하나의 그 의지에서 발현된 것이지 기술 부족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